자, 이제 14장을 같이 공부해 볼까요? 잘 보세요. 자왈, 군자, 식무, 구포하며, 거무, 구안하며. 공자님 말씀에 군자가 식무, 구포, 먹을 식자야. 그리고 구할 구자, 배부를 포자예요. 먹을 때에 배부름을 구하지 않으며. 아무리 멀리 거무 구안하며, 이 겉자는 살 겉자지요. 우리가 집안에서 산다든지 이럴 때, 살 적에 편안함만을 구하지 않으며, 의자가 좀 딱딱하더라도 버티고 참는 거지. 그죠? 민, 어, 사이, 신, 어, 언이요. 민 자는 민첩할 민 자야. 빠를 민 자예요. 어, 사. 자신이 해야 될 일이야, 이게. 자신이 해야 될 일에는 민첩하게 하면서, 잽싸게 하면서. 신어언, 삼갈 신자, 조심할 신자예요. 말을 하는 데에서는 조심하고. 자기가 한 것을 남한테 자랑하는 말은 얼마나 신이 나서 잘할까? 그럴 때더 조심해야 되는 말이에요. 취, 유도이, 정언이면 이 취자는 나아갈 취자예요. 유도는 도를 지니고 있는 사람한테 나가서, 응? 세상에 그 도를 뻔히 꿰뚫고 알고 있는 사람한테 나가서, 정언, 이 정자는 바로잡을 정자예요.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한번 가서 이렇게 질정이라고 그래요. 질문을 해서 바로잡는 거야. 응? 질정을 해나간다면, 가위, 호학, 야인이라. 이렇게 하면은, 호학, 좋아할 호자예요. 배울 학자니까. 배우기를 좋아한다고 말할 위자지요. 말할만 할지니라. 불구 안포자는 이 구할 구자랬지요. 편안함과 배부름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 유, 제이, 불가, 급여라. 뜻이, 그 사람의 뜻이 있을제 자죠. 있는 곳이 있어요. 뜻을 둔 곳이 있어. 어디다 뒀을까? 공부의 뜻을 뒀지요. 그러다 보면 공부하다 보면 배를 쫄쫄 굶어가면서도 문제를 풀고 있고 그걸 생각하고 그걸 정리하고 할 수도 있지. 아이고, 배고픈데 밥 먹여야지. 이 생각만 하면은 이 사람은 공부하는데 마음이 없는 거지. 불가급여라. 이 가짜는 겨를 가짜야. 틈 가짜야. 겨를이 미칠 급자니까 미칠 겨를이 없다는 것이다. 뜻이 저쪽에 있기 때문에 배부르게 먹고 편안하게 지내는데 뜻이 있지 않다 이거죠. 근데 공부하는 사람은 배도 고파야 되고 때로는 자리가 불편해야 되고 너무 편안하면 잠자기 좋잖아. 그래서 공부할 때는 딱딱한 의자에 반듯하게 앉아서 공부하는 거예요. 민어사자는 그러니까 일사자랬어요. 빠를 민자고 자기가 해야 될 일에는 빨리 한다는 것은 면 힘쓸 면자죠. 근면할 때 면자예요. 면기소 부족이요. 그 자신이 부족한 바에 힘을 쓰는 것이고 아 내가 이쪽 분야로 부족하지 하면 그쪽으로 빨리빨리 서둘러서 그쪽으로 아주 치력을 다하고 몸 마음을 다하고 근어언자는 여기 본문에서는 삼갈 신자를 썼는데 여기는 삼갈 근자를 썼네요. 이건 왜 그러냐면 이 주석을 다른 분이 송나라 때 주희라는 분이지 주자지요. 근데 송나라의 태조가 분명히 삼갈 신자였어요. 그래서 송나라 때 학자들은 주석을 다룰 때 신이라고 못 쓰고 삼갈 근자로 썼어요. 근어언자는 말하는 데에 조심한다는 것은 불감진기소유여야라. 감히 그 유여한 바, 즉 나머지가 있는 바를 다하지 못한다는 거야. 자기가 잘했다는 것을 더 말할 때 조심스럽게 그런 뜻이에요.
연이나 그러나 유불감 자시 이 유자는 오히려 유자 이런 때는 아까는 같을 유자로 해서 그랬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유자요. 그럼에도 오히려 감히 자시 여기 시자는 오를 시자요. 스스로 옳다라고 할 수가 없어서 내가 잘하고 있지만은 내가 하는 게꼭 옳다고 할 수는 없어서 필취유도지나야 유도지인 즉 도를 지니고 있는 사람한테 나가서 반드시 그 도를 터득한 사람한테 나가서 도를 터득한 사람이 누굴까요? 선생님이 아무래도 자기보다 먼저 아시겠지요? 그런 선생님한테 나가서 이 정기 시비 즉그 오를 시자 잘못 빗자야 그 옳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게 된다면 가위 호학이라 가히 배우기를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거지 이 정도는 돼야 아, 참 사람이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범언 도자는 범자는 범칭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지 일반적으로 도라고 말하는 것은 계위 사물 당연질이니 다 그렇게 도라고 말한 것은 다 사물 이런 모든 사물의 당연한 이치를 말하는 것이니 다 당연한 이치를 말하는 것이니 인지소 공유자여라 사람들이 함께 공짜지요 말미암을 유자고 사람들이 함께 말미암는 것이더라 이거지 누구나 다 그것을 하는 것을 도라고 한단 말이지 문 밖에 나가서 길이 아니면 나갈 수 없지요? 한 발짝도 갈수 없는 게 길이 아니면 갈 수가 없어요. 그 길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보이는 길이 있고, 보이지 않는 길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길을 우리는 인도라고 하지, 사람들이 행해야 될 길. 윤씨왈, 군자지학이 능시 사자면, 그죠? 윤씨가 말하기를 군자의 학문이 능이 이네 가지에 능하다면 군자의 학문이 이네 가지에 능하다면 네 가지는 뭔가요? 먹을 때 배부름을 구하지 않고 평소에 생활할 때 편안함을 구하지 않으며 자신이 해야 될 자신이 부족한 부분 그걸 공부하는 거죠. 그거를 민첩하게 하면서 자신이 넉넉한 부분 자랑할 만한 거리죠. 그거를 말할 때 조심하는 것. 이네 가지에 능하다면 가위 독지 역행자이라 가히 뜻지 자고 독실할 독자예요 그죠? 뜻이 독실하고 역행 행하기를 힘쓰는 사람이라고 말할 만하지요 말할 만하다 이거죠? 그러나 연이나 불취정어 유도면 그러나 그렇다 해도 도를 지니고 있는 사람한테 나가서, 즉 선생님한테 나가서 바로잡음을 취하지 않으면 내가 하는 것이 잘못됐습니까? 라고 가서 보여드리고 잘못된 부분을 이렇게 지적을 받고 하지 않는다면 미면 유찰이니 차는 차이, 차질 그런 뜻이에요. 차이가 생긴다. 차이가 생기는 것이 있는 데에서 면할 수가 없을 것이니. 여 양무기 학인의 찾아야라. 양은 양자, 묵은 묵자예요, 그죠? 양주지 양주. 양주와 묵적이 인과의를 배운다고 하면서도 나중에 차이가 생겼어요. 그래서 양자는 묵은, 양자는 임금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을 했고, 묵자는 무부, 부모가 없는 사람처럼 생각을 했어요. 분명히 여기 임금이 없다는 것은 질서가 없다는 거니까 의리가 없다는 뜻이고 여기 부모를 업신여긴다는 것은 인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인을 배우긴 했지만 이 사람은 인에서 어긋나고 여기 묵자는 인에서 어긋나고 양자는 의에서 어긋나는 사람이 됐단 말이지. 그러니 기류지어 무부무근하니 기류 유자는 흐를 유자지요. 그 폐단의 흐름이
응? 그 잘못된 대로 흘러간 것이 지어 무부 묵은 아버지 부모가 없는 없고 임금이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으니 위지 호학이 가호와 이런 사람을 일러서 배우기를 학문을 좋아한다고 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거는 아니다 이거지. 그러니까 오늘 이 내용 중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무슨 얘기냐면 평소에 밥 먹을 때도 예의 질서를 지켜야 되고 그죠? 그리고 공부하는 사람이 공부에 마음이 있으면 다른 데를 신경 쓸 일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민어사 내가 부족한 부분, 내가 해야 될 부분을 아주 부지런히 공부하고 또 내가 조금 여유가 있고 나머지가 넉넉하다 해서 그거를 자랑하는 말을 조심해야 된다. 그런 말이지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왈 군자 식모 구포하며 거무 구안하며 민어 사이 신어니요 취유 도의 정언이면 가위 호학야이니라 불구 안포자는 지유제이 불가급여람 민어사자는 면기 소부족이요 근어언자는 불감진기 소유여야람 연이나 유 불감자시 필취 유도지인하야 이정기시비즉 가위호학의람 범언토자는 개위사물당연지리니 인지소공유자야람 윤시발군자지하기 능시사자면 가위 독지 역행자의라 연이나 불취 정어 유도면 미면 유차리님 여 양무기 학인의 찾아야람 기류지여 무부무군하니 위지호학이 가호함